요한복음 은혜 365 230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반대에 부딪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동안 예수님의 생활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지켜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고서 은혜를 받음도 은혜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졌음이 은혜입니다.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을 가졌으니 은혜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은혜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므로 은혜입니다. 표적이 입과 귀로 전달됨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람들의 입과 귀로 전달되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증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며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 오고 가므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만 호기심이나 개인의 욕망에 의해 표적만을 전달한다면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엔 속셈이 드러나며 은혜가 아닌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 생명 주시는 은혜가 전달되어야 진정한 은혜입니다. 표면적 은혜가 바람직하지 않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진정한 은혜로 들어가는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은혜의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어설프고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르고 진실한 은혜를 배울 시간이 생깁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됨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나무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을 쓸데없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반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반대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주시려고 표면적 은혜부터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깊이 배울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바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